반갑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실 때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실 때 유튜브 음악을 듣다 보면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올 때는 음악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화면을 켜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 바가 이런 모양으로 떠서 내비게이션의 넓은 지도 모양을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비게이션 지도도 크게 보면서 유튜브 음악도 끊기지 않게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때에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할때 상대방의 계좌를 톡이나 문자로 받으시잖아요. 그때 종이 메모지가 따로 없으면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이체할 때그긴 계좌번호를 기억할 수 없어서 계좌번호 받다가 스마트폰 뱅킹으로 넘어갔다가 또 계좌번호 받다가 홈뱅킹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느라고 힘드시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카톡이나 문자로 온 계좌번호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뱅킹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기능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응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화면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음악 듣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해볼 텐데요. 자, 아래에서 3선을 누르시고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 가운데를 누르시면 안 되고 이모티콘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목적지를 선택하고요. 길 안내 시작 누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유튜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위로 쭉쭉 올리다 보면 보일 텐데, 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지만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볼수 있어요. 유튜브 이모티콘을 클릭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음악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음악 소리는 줄였습니다. 아비가일 TV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안 패턴 보이지 않게 그리기 이 영상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소리를 다시 키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음성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도 볼수 있고요.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올 때 음악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을 좀 끄고 운행을 하시면 음악 소리 줄여지지 않고 매끄럽게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비게이션에서 3선을 누르시고 주행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길 안내 음량을 줄이시면 돼요. 분할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 음성이 줄여지지 않는 분들은요, 따로 카카오 내비게이션 어플에 들어가셔서 길 안내 음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보기 누르시고요. 길 안내 설정. 네, 길 안내 음량을 저는 줄여놨었는데요. 이렇게 소리가 큰 분은 소리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래에 3선 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떴던 어플이 이렇게 맨 우측에 있는데요. 그 내비게이션 이모티콘을 살짝 터치해 주세요. 자, 아까는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한 다음에 도착지로 하고 길 안내 시작을 누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오면 음악이 계속 끊기기 때문에 3선을 누른 다음에 주행 설정, 길 안내 음량을 최소로 하겠습니다. 닫기.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실행시킬 유튜브를 바탕화면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자, 바탕화면에서 유튜브를 찾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터치하고 유튜브를 찾습니다. 자, 요 팝업창은 팝업창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팝업창 위치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클릭하고 이제 여러분께서 듣고 싶으신 음악을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저작권 문제로 제 아비가일 TV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안 패턴 옆 사람한테 안 보이게 설정하기 요거를 실행시켜 볼게요.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온 계좌번호를 보면서 휴대폰에서 바로 송금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받은 카톡과 그 다음에 은행 어플을 같이 실행시키면서 계좌번호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3선 바를 또 누르시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살짝 터치해주세요. 팝업 화면으로 보기, 계좌번호를 받았던 그 카톡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계좌번호가 온 카톡이 있는데요. 자, 계좌번호를 보면서 계좌 이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 어플을 클릭하고 이체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도 입력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송금하기, 자, 계좌번호를 입력할게요. 이제 보면서 이체를 해볼게요. 46508, 여기서 4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키보드 자판을 없애고 보낼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입력했고요. 확인, 그리고 바로 송금 이렇게 누르시면 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계좌번호를 보면서 동시에 바로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손쉽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어때요? 많이 유용하시겠죠? 저도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끊기지 않게 듣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휴대폰으로 두 가지 일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인들께 저희 아비가일 TV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